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라네의 동굴 남쪽 부분을 들어왔고요. 협곡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한데. 일단 요새는 얻어놨으니 넘어가 볼게요.
맞을 수 있는데
여신 큐브가 저기 보이긴 합니다.
죽은 게 맞았네요. 꺼야지. 영은 과거에 죽었나 봅니다. 감기약을 너무 안짜라네요. 다리 건너편이라 다리 좋은거야 저거? 빠졌어요. 아무튼 예, 과거로 돌아. 그대로는 작아졌죠. 물이라도 철줘야 되나. 라넬은 안 된다고 하네요. 그에게는 필로넬은 오이딘 같은 데다 심어야 되는데 필로넬 그 봉인된 신전에 심으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건너갈 수가 없네. 인척 안 되고요. 대고 좀 먹고 와요.
중간에 있는 시공점을 켜야 되겠어요. 활로 하면은 켜지겠죠. 비틀로 보내고 있는데 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켜졌다. 시공소에 있어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과거를 뭔가 이동하면 미래가 바뀌어 있을까요? 잘 모르겠네요 지금. 이쪽에 나무심 많은 곳이 뒤로 또 가고 있습니다. 항상 신전 뒤로 가고 있어요. 화살 수급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. 일자로 좀 길어놓으면 화살을 세모금을 주네요. 좋아요. 자, 안쪽으로 10만 놓지 않았었나? 아, 여기다 심으면 안 돼요, 참. 오래 걸리잖아요. 잘 알려면 과거로 가야죠. 과거에나 미래에나 인파가 기다리고 있네. 지금 구해왔죠.
갑자기 자랐겠죠. 물어보면 멍청하네요. 가서 뇌룡한 뇌룡 뇌룡한테 가도록 할게요. 어떻게 되나 했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. 아무튼 구름으로 뛰어내려 봤다고 해야 되나? 입구 쪽이라 그런가? 노래만 부르면 되니 열매를 줘보죠. 열매가 더 커졌어요. 지문석 밖을 벗어났는데 멀쩡하네요. 나중에 여기로 와달라고 하니 시공서 꺼버리면 되겠죠.
정해진 것 같긴 합니다. 핫!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